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성폭행에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 여성이 가해자에게 성병까지 옮았다는 유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. 6일 JTBC 사건반장에 피해 여성 A씨의 유족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몸에 이상을 느꼈고 일종의 성병 같았다고 합니다. 또한 가해자 3명 중 1명이 헤르페스 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. 그러면서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. 전염이 잘 된다고 하니 가족들과 있으면서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바로 와서 뛰어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재수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려 했던 A씨는 큰 충격에 빠졌고 피해를 본 지 한 달도 안 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실제로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 중 한 명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